우리 엄마 왜 이렇게 불안해 있어? 어? 아니 엄마 왜 그렇게 지금 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왜 그런 거야? 제가 지금 사실은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죽고 싶은 마음 심정이거든요. 근데 이 남자한테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좀 미치겠어요. 지금 엄마 만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잖아. 네.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그 남자분한테 뭔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협박을 어떻게 받길래 지금 엄마 피죽도 못 먹고 막온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어 나. 내가 불안해. 이 사람이 지금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더니 뭐 헤어진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저를 만나지는 않으면서 전화상으로 스토커처럼 실시간으로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저한테 겁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사는 게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, 지금. 아니, 엄마, 그거를 협박한다고 해서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잖아. 이 사람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.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서. 아니야, 엄마, 이거 이대로 그냥 가시잖아? 그럼 엄마 이거 평생 끌려다녀. 왠지 아세요? 이 아저씨 좀 사이코 기질이 있고요. 엄마한테는 엄청 강하게 얘기하겠지만, 잘 만나지도 않는다며. 이거 와서 못 죽여, 이 아저씨. 근데도 두려워요. 저는 이런 남자를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정말 헤어지고 싶은 제가 죽을 마음이 들 정도로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니야, 엄마, 이거 당하지 마시고, 빨리 뭐 주변에 가족들 있거나 뭐 하시면 알리고,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될 문제지, 엄마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아니, 뭐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런 남자를 만났어?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애기 아빠랑 사별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 권유를 제가 채팅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근데 이 남자를 소개 이렇게 채팅상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형 남자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는 급친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나랑 사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도 좀 하고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이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기를 내려가게 됐어요. 고향 땅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 남자에 대한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. 아, 질이 안 좋다. 교도소를 갔다 왔다. 막 이렇게. 네, 그래서 저한테는 만날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 겁이 나가지고 그 뒤로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만나주지 않고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너네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저한테 밤낮 없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화 안 받으면은 또 이제 또 무서운 문자 보내주고 그다음에 제가 우울증이 지금 온 거예요. 엄마, 걱정하지 말고요. 이거 빨리 그 녹음 이런 거다 해놓으신 문자 내용 있지? 그거 가지고 경찰서 빨리 가세요.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빨리 알려. 나 이렇게 협박받고 있고 이렇게 한데, 근데 내가 봤을 땐이 자손들한테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미 동네 소문이 자자하다며 와서 행동 못해요. 요즘 세상이 어떤지 세상인데 CCTV 다 있고 절대 못하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전볼 게 아니라 언니 이거 엄마는 경찰서 가셔야 돼 이거. 이거 안 그러면 그 두려움 사람이 그런 말하면 폭행하는 게뭐 맞아서 폭행이 아니라 폭언도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.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그냥 당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재밌어서 더 해. 이 성격적으로 또라이야. 엄마가 두려워하고 하니까 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뭐된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희열을 느끼고 있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고 하고요. 막말로 엄마가 이거를 구슬한다라고 해도 이 남자 안 떨어지고 이 남자 안 변해. 그러니까 경찰서 빨리 가. 이건 경찰이랑 해가지고, 해야지, 보호받아야지. 이거는 아니야. 이거 빨리 벗어나요. 빨리 경찰서 가. 여기서 이게 전볼 거 아닌 것 같아. 그럼 제가 경찰서에 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네. 이거 가서 빨리 식구들한테 알려. 이거 쪽팔린 것도 아니에요. 뭐가 쪽팔려? 뭘 잘못했어? 먹어요. 아니야. 쪽팔릴 거 전혀 없고요. 이거 엄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움에 두려움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경찰서 가세요.